가길래 따라 들어왔어. 어, 이거 좀 받아봐. 어, 진짜 뭐예요? 보면 몰라. 내 짐이지. 어,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 가서 시원한 음료수랑. 아, 나 건강 챙겨야 되니까 매실이나 홍삼 이런 것을 좀 내오고. 아, 그리고 과일도 좀 가져와봐. 아니, 나 수술하기 전까지 여기 있기로 했어. 그때까지 잘 먹고 푹 쉬면서 체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 지금 어떻게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야, 어머니! 전배요! 장미호 씨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수술 전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예? 아니, 왜요? 지금 건강 상태로는 수술을 버티기 힘들대. 잘 먹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때까지 네가 신경 좀 써줘. 이따 집에서 보자. 너 수술하는 거는 박사님이 비밀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휴가 내고 해외여행 가는 거로 하자. 저 그냥 프리랜서로 나갈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간 이식 수술 보험도 안 돼서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 저 때문에 생긴 일로 엄마한테 부담드리기 싫어요. 프리랜서로 나가면 계약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했어요. 너 겨우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애야? 프리로 돈 많이 버는 게 네 꿈이야? 엄마 그 정도 여유는 있어. 돈 걱정하지 마. 알았어? 네. 얼른 회복해서 방송 복귀할 수 있게 몸이나 잘 만들고 있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요. 아니, 수술하고 병수맨 될 것까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전에도 내가 저 여자 시집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열받아. 90년대 하면 무선 호출기 삐삐에게 빠질 수가 없죠. 삐삐하면 또 공중전화죠. 거리마다 그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열받아갖고 살인사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공중전화 명장면도 많잖아요. 초록물고기 한석규 기억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큰성이야? 큰성, 나야, 막둥이. 엄마는? 엄마는 어디 갔어? 큰성, 전화 끊지 마. 전화 끊지 마. 영화뿐인가요? 노래도 많았잖아요. 떨리는 수화기를 들고 너를 사랑해. 외로운 동전 두 개뿐. 우리끼리만 추억에 젖었네. 넌 이런 얘기 몰라서 지루하겠다. 그러게.